당연하다. 와 이거 처음이에요. 처음이에요? 처음이에요. 처음이야. 어떤 사진을 잘? 저는 셀카지만 멤버들 사진을 찍어줘요. 맞아. 진짜 잘 찍어줘요. 뭔가 혜원이는 셀카도 잘 찍어주는데 이렇게 셀카 말고 남을 찍어줄 때도 진짜 잘 찍어줘요. 남을 찍어주는 것도 정말 잘해요. 혜원이 생각하는 뭔가 다르지 않아요? 정민호가 진짜 좋아요. 저희 공식 보통 아닙니다. 열심히 멤버들 찍어드리겠습니다. 저는 조명이랑 저는 어플도 중요한 것 같아요. 아, 정방형으로 찍는 거 되게 좋아해서. 아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혜원이 얼굴 아니야. 얼굴이 굉장히 기본 팀에서 다른 거예요. 소리가. 아니 뭐 저희 12명 다 연습을 잘 너무 열심히 하는데. 맞아요. 그 중에서도 항상 우리는 자기가 열심히 하잖아요. 그 중에서 한 명을 어렵겠지만. 일단 민주 언니는 오늘도 촬영 끝나고 자기 연습하러 갈 거라고. 어제 연습 끝나고 얘기했거든요. 근데 예나 언니가 지금 표가 굉장히 아프셔서 갑자기 연습하는 이유가 있다면? 뭔가 무대에서도 약간 그 제스처가 오지. 그런 게 뭔가 되게 언니만의 스타일이잖아요. 맞아요. 자기만의 뭔가 연습할 때도 우리 제스처 공연할 때 약간 좀 아 솔직히 약간 부끄럽잖아요. 아 맞아. 약간 옆에 눈치 보여서 저한테 했는데 혼자 막 그런 게 멋있고 이게 또 이거다. 알 수 없는 것. 아 진짜? 말을 많이 쓴 것 같아. 미드보기. 간호사. 그냥 되고 싶었어요. 마라향과. 내 부모 이름은 가족. 달리기. 은비 언니? 뭔가 콘서트 때 애들이 안 울다가도 은비 언니가 울기 시작하면 다들 운단 말이에요. 그때 뭔가 저도 같이 슬퍼져요. 여행 가기. 파이팅. 렌즈 안 빼보자는 거. 편집. 비누향 같은. 세탁창. 너무 어렵다. 아이즈 언니랑 가족 같은 존재. 안녕하세요. 아이즈 언니 유진입니다. 저 입덕 포인트는 약간 대형견 같은 그런 매력입니다. 저는 이 세 가지를 많이 씁니다. 잘 설레게 하는 거? 음식? 요즘에 최근에 운동을 하고 있어서 운동을 끝나고 나면 엄청 배고플 때가 많은데 그 다음날에 아침에 일어나서 먹을 생각을 하면 이제 엄청 설레하면서 잠이 드는 것 같아요. 저는 선생님 아니면 승무원이 하고 싶었어요. 촬영날 먹은 그 촬영 전날에 이제 붓기 빼려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 다음날에 딱 그 갓 배달 온 치즈볼을 먹었을 때 정말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. 우리로는 핸드폰? 제일 자신 있는 운동? 운동은 줄넘기. 줄넘기요. 24시간이면 일단 점심쯤에 일어나서 친구들 만나서 방탈출에 요즘 좀 빠져있어가지고 방탈출 게임을 하러 갔다가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코인노래방도 가보고 싶어서 코인노래방도 가고 싶어요. 좌우면은? 항상 열심히 하자. 다리를 떠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고치고 싶어요. 매력 있고 예쁘다, 예쁘고 귀엽다 이런 수식어도 좋은데 뭔가 잘한다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었으면 좋겠어요. 파랑머리에 아이즈원이랑 소중한 친구들 같은 언니이자 동생인 것 같아요. 네, 저희 아이즈원이 오랜만에 피에스타라는 곡으로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요.
이번 활동도 정말 좋은 추억과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 아이전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응원 많이 해주세요. 안녕. 점점 빨라지는 심장이 느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저리가 이거 소리가 꼭 지한지하게 자츠만 튀어나오게 저희한테는 안 들리는데 맛있어요? 어때요? 맛있어요? 맛있나봐요. 하나 더. 보통 터지는 것도 어떻게 지? 대충 그냥 감은 나는 거 같아. 그냥 먹으면서. 이거 쉬는 시간 여섯 개가 아닌데 치면은 한 장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야 돼요. 아~ 나중에 친 사람이 이걸 다 가져가. 아~ 와, 재밌다. 어떻게 보내는지. 저는 일단 먹는 게. 먹는 게 중요해요. 저 휴가 아~ 때는 먹는 게 가장 중요해요. 나도 한번 시작해 볼게요. 데뷔 후 1년 동안 가장 기뻤던 일. 어렵다. 뭐라고? 저는 진짜 연생 때부터 너무 해보고 싶었던 게 콘서트였거든요. 콘서트. 아, 콘서트. 왜냐면은 또 이제 콘서트 준비할 때. 이제 막 안무 외우느라 이제 막 엄청 어려웠었잖아요. 맞아. 근데 뭔가 딱 그 끝났을 때 아 내가 해냈구나 이거 약간 이런 것도 있었고 앵콜 때 막 신나게 뛰어다니면서 제일 신나게 뛰어다녔죠. 네, 그런 게 너무 행복했어요. 저는 그 기억이 제일 가장 좋아하는 자신의 별명. 아 제가 좋아해요. 하나 둘 셋 강짱 광배 강짱 혹시 강짱 광배 이거 적을 것 같아서 강짱 강짱 하다가. 갑자기 언니 하니까 멀어진 느낌이었어. 광민이 일본어 번역기 돌리면 혜원이가 광민이다. 자신 있는 신체 부위는? 신체 부위? 자신 있는 거요? 자신 있는 뭐 막 이런데. 어려운데? 아, 나도 모르겠어 나를 잘. 하나 둘 셋 코 얼굴 코. 아 코치 근데 저 입술도 좋아해요. 코치. 아 V라인. 성대모사 똑같아. 해야지. 왜 자아요?